감사했습니다. 서훈아, 소통하고 있어. 예? 야, 금바다. 아니,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옷도 비슷하게 입어. 어? 아, 어디 가요? 어?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아, 동질감 느끼고 있었는데, 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비슷한 동족이다. 그 뭔 말인지 알죠, 형들? 아, 밀어내기라고요? 예? 안 되겠다. 아, 기획 가야겠다. 촬영 그 장비 다 놓고 가셨죠? 어쩔 수 없다. 아, 게임즈 오늘 이후로 해체해요. 장난이고. 아, 이게 또 그렇게 됐구만 또.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갔다가 또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기획이 사실 근데 어려운 것 같긴 해. 아, 저 이번에 그 다 봤거든요? 그 기획 영상들. 아, 그러니까 솔직히 원래 안 봤는데 이번 거 봤는데 저는 이번 것도 냉정하게 말해서 3화 초반 그 스킵된 거 빼고는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뭐지? 그 뒤에 걸 봤어요. 사이코. 막 그런 것도 봤는데 와 근데 확실히 진짜 재밌던데? 난 재밌던데? 근데 이게 그 가성비가 안 좋다 하더만 맞아. 그러니까 그 이게 촬영은 오래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의 눈은 높아지고 이게 사람들 계속 시간을 써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던데 그게 어렵던데 내가 그 내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짧게 하기에는 퀄리티가 낮은데 퀄리티가 낮으면 퀄리티가 낮다고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고 길게 하면은 겜방을 못하니까 그거에 따라 또 민심이 안 좋아지고 너무 빡센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하기가 힘들던데 냉정하게. 그렇다고 뭐 맞아 막 풍도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막 그것도 아니고 10번 잘하면 뭐야 한 번 못하면 욕 뒤지게 먹고 와 개빡세게 했던데. 아 저도 그거 보면서 그냥 와 이거 힘들겠다 그냥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보면서. 근데 뭐 어떻게 답이 없던데. 답이 없던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거 만드는 분들 진짜 개빡세긴 하겠다. 저 새끼가 저걸 1년을 버텨줬다. 아 1년이나 했어요 저걸? 와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이건 답이 없어. 그냥 앞으로 파이팅 해주시 아 뭐 잘 사셔야죠. 뭐 어떻게 아 힘들긴 해. 솔직히 힘들긴 해. 냉정하게 힘들어. 힘들었잖아. 가서 이게 잘 되길 또 응원해드려야지. 그리고 또 심지어 추야. 아이고 이것다. 심지어 추야. 추가 저걸 뭐 어떡해. 추에 대한 잣대는 더 이게 빡세라니까. 더 빡세 진짜. 그래 브론즈 일로 와봐. 표정 피고 의자 갖고 와서 앉아. 저도 라면을 먹으러 가야 돼서 안녕하세요. 아니 너 여기 일로 앉아봐. 저 라면 먹으러 가야 돼요. 아니 안 들고 왔잖아요. 아니 너 이거 나 옆에서 한 입씩 먹여줘. 나 이거 방송해야 되니까 너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상담 좀 해봅시다. 아니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네. 뭐가요? 맨날 비방에서도 갈구고 방송에서도 갈구고 그거는 안녕하세요 회장님. 너 회장님 라면 방에... 끓여오라고 해가지고 야 복실아 네? 네가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남순아 이거는 인지부조하고 걸리니까 하면서 하고 네. 그 말 편하게 하면서 아 가 오늘 해도 돼요? 해도 돼. 저분한테도 해도 돼요? 아니 회장님 아니 나한테도 회장님, 선생님인데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얘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뭐 꼬아? 브론즈 안 꼬아요. 브론즈 안 꼬아요. 오늘 밥 먹지 마 너. 근데 상은이 같은 경우는 그 롤판에서도 좀 약간 그래도 그 매물이 좋은 매물이라서 그래 임마. 네. 이중 한 개 땄어? 네? 다졌어요 어제. 아니 그러니까 어제 뭐였냐면 닭빵 2만 개 빵을 세 판을 했, 그러니까 3판 이상을 세 번을 했어요. 다졌어요. 근데 나 어제 방송을 딱 봤었는데 거하게 뭐 나 없어도 뭐 좀 멋있는 척. 너 사람이 되게 성격이 좋더라. 왜요? 그러니까 20만 개를 나 같으면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혼자 못 먹었어? 야, 아 저만 다졌어요. 저만 그 10명 중에 딱 저만. 그런 날도 있죠 뭐. 네.
오늘 이기면 되죠? 어, 아, 그지, 그지. 네, 오늘 이기면 되죠? 확정했습니다. 표정 필하고. 아, 네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일단, 근데 라면을 왜 먹는 그래, 거야? 그래, 니 이걸 여기서 왜 먹어? 아, 갖다 마. 저한테 끓여오라고. 무슨 소리야? 그거 니가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 옆에서 한 입 먹어. 야, 방송하고 있는데 밥을 왜 먹어? 아, 제가 아니라 밥방 하는데 라면은 그거 아 상훈이 거야? 네.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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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여러분. 어 먹어도 돼 브런치가 이게 합방 중에 이게 끓여오라 아. 했어요 저한테 끓여오라 했지 먹으라고는 안 했잖아 먹어 먹어 먹어달라며요 어? 에? 안 돼 뭐가 안 돼요 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고 아, 나 안 어. 먹어 안 먹어 나 아 죄송한데 그 회장님 제 건데 어 먹어 얘는 밥 드셨어요? 아 나 안 먹었지 아 그러니까 먹고 해야지 밥을 이기려면 먹고 해야지 아 인정 어 아니 오늘 또 뭐 준비해왔어요 챔피언? 챔피언? 네 아니 코르키를 내가 준비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 어 아니 그 자는 건 괜찮아 네네. 뭐 잘 수 있지 근데 코르키 그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늦게 일어나서 그 대답도 안 해 코르키 아니, 준비할까 아니, 하는데 코르키에 대한 너무 아유 아 고맙다 아이고 교정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알았어 안 먹을게 너 먹지 말래 뭐 코르키 또 나쁘지 않긴 해요 요즘에 어 코르키가 아까 거의 대거 안 하고 준비 안 했어. 아 해보게. 챔피언 챔프폭 준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어 일단은 드릴 말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 어? 끝나고 나서 8시에 이제 하니까 저는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먹어 오늘 그 수야랑 확수는 확수 씨도 몰라요? 어? 아까 롤 이렐리아로 개 던지고 있던데. 아 확수는 왜 안 오지? 아 확수 출발. 아 출발. 어 왜? 무거워. 스포요? 아니 스포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거 아니야? 학수가 탑으로 가고 미드 아니 그 안녕수야는 그 뭐 오늘 노방종이라 해가지고 오늘 호출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네. 알겠다 했어요. 저 일단 네 명에서 일단 같이 하고. 어. 아 근데 그게 그 뭐지? 원래 다른 이제. 둘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넣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철구 형이 약간 그 순위 게임 사람들을 좀 많이 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뭐 약간 순위 게임 대 뭐 vs 약간 스타판 이런 느낌으로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이렇게 좀 짰던 거고 뭐 다음에는 뭐 사실 뭐 저희끼리 해도 되고 저번처럼 뭐 두 명하고 세 명 계속 바꿔서 해도 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 좋아 네, 어, 그런 아, 느낌이라 방송만 제대로 되면 돼 네. 방송만 제대로 느낌이에요. 되면 되고 상인님은 천천히 드세요. 어. 아유, 자 일단은 그 하고 드릴 말은 형님들 제가 이따가 그 롤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 정도예요. 오. 이 내용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교통 정리 그냥 뭐 골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직원들에 대해서 교통 정리 정도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그 학수 오면은 네. 해가지고 안녕수야랑 해가지고 시나이랑 붙습니다. 네. 시나이랑 해가지고 와 아 페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좀 맞춰라 네가. 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그래서 아까 철구 형이 한 40분쯤 뭐 통화해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40분쯤 통화하자고 얘기했고. 여쭐까요? 그 저기 왜 이렇게 이따가. 바뀌지? 저기 뭐야? 먹지 마. 네. 아 여기 놓고 너 일로 와 너 위에 와서 냄새 나니까 아 그래? 네. 알았어요 놓고 와 네 잠시만요 롤인 김예솔 놓아 6등이네 따잇! 오 4번 캠 친구가 맛이 갔다네요 뭐야 어? 이거 내가 잘못 돼 있네 아 체크해 주십니다 자 일단은 네. 8시 40분에 8시 40분 아니 그쯤 그냥 뭐 통화 전화로 뭐 얘기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기했어. 일단 네.
수현은 오늘 못 와요. 수현은 오늘 못 오고 이제 학수영이랑 유복실 이제 뭐라 했죠? 에 아 7시 40분. 에 40분. 에 7시 40분. 6시라 했나? 잠시 나 방제복 좀 할게. 소통 네, 좀 해줘. 네. 아, 네, 곧 합니다. 곧 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외부는 수야인데 오늘은 수야는 못 와요. 예. 네. 어차피 외부는 형들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형들 뭐 배그 볼 때나 롤 볼 때나 이런 거 할 때 외부 저기 사람들은 저기 자주 볼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번을 한다. 한 번 빼고는 다 외부랑 할 거예요. 예, 네, 한 번 다 외부랑 할 거라서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저 그 철구 형,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게 막 다 C9이랑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철구 형 필두로 그냥 스타 분들이랑 재밸런스는 이제 스타 쪽에서 없어서 저 트아리만 끼고. 좀 스타판에서 좀 같이 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 막 무조건 뭐 순위 그룹 때 C9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철남 CK다. 누구야 요런... 누구? 밸런스? 아니 제가 아직 다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학수 이게 라인대로 적을게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잠깐만. 이거 캠 잠깐만. 이거 다 반짝반짝. 야 이거 캠 좀 이거 해봐.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는 거. 일단 학수 수야 남순 상윤 아 남순 복실 상윤 아 그냥 이렇게 쭉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탑으로 세도 돼요. 학수 수야 형님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더 편하니까. 아 이거 관들어. 졸라 빠르고 너무 좋고 이렇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아직 그 뭐야 다른 라인은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직 뭐 정확히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리를 주고 미드에 이제 토마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더라고요. 점리 대 학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수 형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수도 근데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학수 형이 뭐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 한때. 아, 근데 뭐 요즘은 학수,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학수가 옛날이면 다를 텐데 지금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약간 학수 점리가 학수가 좀 더 잘하고 마토 남수는 마토가 좀 더 잘하니까 미드탑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그거면은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여기에 이제 서포터는 이제 트알 왜냐면 여기는 스타판에서는 챌린저가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를 제가 사실 못 들었어요. 여기를 모르겠어요. 그냥 골드급으로 구해오라고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근데 얘가 좀 잘하긴 해요. 뭐 토마토가 근데 얘가 좀 잘하긴 해요. 근데 방 여러분들 근데 방송하는 네. 거예요. 방송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그 벌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 예, 근데 좋아요, 좋아요. 개빡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화금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해진 대로 하긴 해야 돼. 하긴 하고. 아 그리고 애초에 형들 완전 진짜 황벨? 요즘에 냉정하게 말할게요. 챌린저들도 황벨이 없어요. 아 진짜. 챌린저들도 요즘 급을 나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뭐 클리드 뭐 절하대 뭐 알죠? 근데 막 거기서도 막 이렇게 막 누구는 막 6.5대 3점 막 이러면서 요즘 다 급을 나눠서 애초에 황벨 완전 그게 있고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네.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뭐 펀딩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벨붕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네. 우리가 못 걸리거나 이제 걸려도 살짝 이제 좀 뭐 그런 것 뭐 있지. 아 근데 뭐 마토가 잘한다. 승수랑 되지. 승수. 그건 뭐 맞춰서 될 것 같아. 저기랑 얘기해가지고. 도전 미션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서로 막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서로 막 방 이상하게 분위기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해가지고 저희도 벌칙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철구 형이랑 얘기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디코 들어가 놓고. 벌칙을 가만 보자. 우리가 벌칙을 뭘로 하냐? 벌칙을 잠깐만. 벌칙? 24시간인데 굳이? 근데 벌칙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인가요? 오늘은 24시간 추가?
저를 위한 날인가요? 이사 시간 추가가 여러분들 추가는 그, 빡센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추가하고 그 마이너스 12시간 깎아주기 뭐 약간 이런 거 되나요? 아 그러니까 딜? 어 딜이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형님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아 근데 미션까지 걸어주고 시간도 깎아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4시간 아. 추가하겠습니다. 와. 와. 바로 추가? 그냥 바로 추가해서 그 연달아 할게. 연달아. 어?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뭐 판때기가 뭐 이럴 거면은 하면 안 되지. 어, 빡센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 우리는 저도 팬들이 괜찮다고 해 주겠는데. 아니다, 아니다. 우리 남순이 방송 24시간 하자. 이제 2번은 말 놓고 네, 어, 게임할 때 네, 게임할 때 편하게 어, 하고 편하게 하는데 근데 너희도 이게 곱게는 못 가지. 너희도 이제 곱게는 아, 못 갈 거야. 그래요, 그래요. 아니 요즘 롤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한 2-3일에 한 판씩? 어? 아 그래도 어? 간간히 어, 하긴 했네. 어, 그냥 퇴근하고 뭐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한 판 정도씩? 아니면 지금 한번 상윤이가 한번 봐줄래? 우리 아 근데 그거를?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애매해서. 아니 게임 말고 전적만이 아니, 아니 그 최근에 게임 좀 했어요? 최근에 뭐 따로 게임 좀 했어요? 뭐 비방으로? 아, 아니 아마 나 못했지. 아 이게 비방 연습이 사실 중요한데. 아 근데 이게 비방이 쉽진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탑에 잘해줘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점리야.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학수 황벨? 남순 황벨? 못 찾아 냉정하게. 아 못 찾지. 약간 뭐 유복실 황벨? 뭐 수야 황벨, 철구 황벨, 애초에 황벨이라는 아니, 게임이 없어. 이게 지금 노래는. 이미 황벨로 어. 얘기는 이제 끝내야 돼. 아니, 밸런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 벨이 안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 탑 우위 주고 미드 우위 주고. 그치, 내가 그치. 우위를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와야 돼. 애초에 맞지. 형은 당연히 밀릴 거고 형은 당연히 이겨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거는 그냥 원래 롤이 그래. 롤 어떤 시계를 가도 그냥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그건 해줘야 돼. 토마토랑 나랑 차이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아니, 좀 드는데 마토 좀 마토 아니 마토 팀 게임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팀 게임이 나 무시 못해 나 일단 시키는 거 아 근데 말은 잘 들어 아니 말은 잘 들어 그게 최고의 근데 전지...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거, 아니 나 토마토 잘해 무시 안 해 CK의 그 굴러 먹던 앤 건 알죠 판때기에서 하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많이 밀릴까? 크게 차이 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근데 상윤 씨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트아리한테는 난지지. 아,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왜또 서포시니까. 나는 근데 이제 저기는 우리. 일단 그걸로 해놓은 거 아니야? 아 그냥. 맞아, 근데 우리 반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밸런스보다 너가 발리면 좀 그러니까 안 발려. 솔직히 말해서 안 내가 정리한테 정리 찐천이잖아. 뭐, 그거 대봤자. 아니 그러니까 동벨이 아니 원래 탑라인은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 체리잖아. 그만하겠지. 그만. 아 그만인가?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티어에서 CS 10개 차이랑 없어. 저 티어 우리 차이는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어. 여기서 차이는 크단 말이야. 뭔 말인지. 트아리도 오더 개잘한데. 아, 오더 개잘해. 오더 개잘. 저 티어. 아 여기 황벨 맞다니까요 여기. 비슷해요 여기. 아니 미안한데 황벨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뿔리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성훈아 좀 냄새나. 예? 어제 졌잖아. 아 어제는. 아 어제는 아, 약간 미치겠네. 많은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네. 저 서포 잘해요. 오케이. 나는 24시간 벌칙하고 24시간 연달아 그 뭐 연달아 벌칙 어 그러니까 이어서 벌칙을 하고 무조건 이겨야겠다. 어 그다음에 너희들은 벌칙을 잠깐만 보자. 안녕하세요. 내가 어떤 걸로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유복실 비키니 입고 좋다! 좋다 좋다 제 비키니 아무도 안 궁금해해요 좋다 아~~ 나도 합공 감사합니다 합공 복귀니 좋다 남매님 원하시네 아 나 사연님 아 저 형님이 남매님이시구나 원하시네 감사합니다 전자녀 지금부터 이게 뭐 터지면은 이게 리액션 좀 자제할게 왜냐면 좀 빠르게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돈 좀 해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쏘면 합니다 맞아 해야죠 일단 24시간 하고 아 같이 24시간 다 걸어야지 같이 혼자 죽을 순 없지 너네도 좆대 봐라 이거지 수야 잠깐만 수야도 오늘 노방조 끝난다 그랬던데 수야 전화해봐야겠다 수야도 노방조 잠깐만
수아도 같은 가야지. 같은 마음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가야지 전원. 좀 따로 따로 놀고 있네. 제가 알기로 수야 오늘 24시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하면 되겠네 수야는. 수야 이야기 안 해? 근데 얼마 시작한지. 아 저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몇 시지? 20분이니까. 끝나고 15분. 끝나고 와 전화 좀 해. 저 진짜 남수 오빠인가? 얘 브론즈 아닌데? 응 키워 키워. 아 아이들 다시 키우나? 아 씨 렌즈 걸린다. 아 얘 근데 얘 멘탈 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좋진 아...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건들면 안 돼요 수야를. 쟤? 아 얘도 쟤 한 플레 정도는 할걸요? 플레 애매? 그 정도는 해요. 아 너 쟤 멘탈 좀 지켜. 네. 멘탈 개쓰레기. 멘탈 개쓰레기. 나는 롤에서 멘탈 좋은 편. 난 멘탈 황. 롤 채팅에 민감한 편이지. 멘탈 좋은 편. 아 난 안 부셔져. 어? 난 진짜 안 부셔져. 공주잖아요. 아 근데 나도 난 대회용이야. 아 그래? 아니야 여기가 제일 쓰레기야. 여기가 진짜 공주야. 나는 남 탓을 잘 안 해. 아니 근데 롤 할 때는 온전히 나 탓. 온전히 나 탓.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멘탈이 왜 쓰레기 아닌 줄 알아? 왜? 롤 할 때는 자기가 못하고 모르니까 뭐 어디서 멘탈이 나가야 될지도 아~ 몰라. 그냥 적구나. 어 너 이 새끼들 왜 말을 안 하지? 이런 거에 멘탈 나가지. 뭔가 막 그런 거에 멘탈 안 나가. 맞아 맞아. 일단 나는 돈 걸리면 잘해. 돈 걸리라고. 나는 돈 걸린 악수라고. 아, 돈 안 걸리면 나 약간 좀 방송한단 말인데 돈 걸리면 돼. 나는 달라. 근데 다 그렇지. 미션 이거 해봐. 대결이 해봐. 대결이 알지, 알지, 알지. 열어봐. 대결이. 당연히 그렇지. 24시간 전 단체 24시간. 아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야는 그냥 이기면 되는 거잖아. 여기 안 왔으니까 수야는 무조건 오브콜스 받아야지. 이거 안 받으면은 내가 수야랑 내일 모레 어? 그 합방한다던데. 아 그니까 뭐 언제든 아 이거 뭐 그니까 오늘 당장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 해라 이거지. 아 근데 이거 철구 형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철구 형은 그 펀딩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구 형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일단 네, 일단 네. 일단 얘기를 해봐야 네. 되겠구나. 전화해서 얘기해보자. 철구 형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도전 미션에서 아마 아이디 다 끼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살짝 딥해지긴 하는데. 밸런스가 얘기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벨이 안 맞는 근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철구도 방송 만들려고 해. 그냥 철구 형이랑 얘기해보죠. 어 얘기를 해보자. 내가 근데 살 떠. 그래 애초에 약간 그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펀딩 하더라도 뭐 7-3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하던데 모르겠어요. 같이 얘기해볼게 여러분들. 뭐 형님들한테 뭐 제가 뭐 안 나온 뭐 펀딩 안 걸린다고 막 그 뭐 그런 건 아닌 짜내고 이러진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네. 야, 그 나 이거 좀 벨트 좀 줘 벨트. 아빠 벨트. 4층에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진짜. 아 너 이렇게 쫄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예. 게임 할 때는 게임하고. 네. 그래 인마. 아 원래 저 인 게임 끝나면 이제 입 이렇게 터지는 스타일이야. 24시간 안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비키로 떼어. 인정. 동의할게요. 오늘 저 그래도 마음 먹으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뭔데 그게? 젠지인데 내 이름이에요. 어때? 어? 복전드! 이거 근데 그거 하나 젠지 옷이야. 얘 젠지 아니었잖아. 몰라. 아 젠지에서 하나 줬어요. 아, 아, 아. 네. 복전드? 응. 오케이 오케이. 그 장비랑 다 가져왔지? 전 당연히 갖고 왔죠. 설마 이거 돈 걸고 하는 게임에 장비를 갖고 왔어. 아, 네. 미칠 새끼는 없겠죠. 나 24시간 여기서 네. 추가되면은 동구사차 내꺼 내꺼. 아. 네. 추가되면은 몰라 니네 겜방 다 압수할 수도 있어. 와, 남수는 48시간? 귀하긴 한데? 귀하긴 한데 이거 사이드 미션 따로 받아볼까? 내가 사이드 미션 우리 미리 가서 모바일 아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또 우리 NS사단이 또 이거 사이드 마이크 걸을 수도 있는데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아 근데 진짜 저는 모든 게임에 다 승부욕이 있어요. 근데 특히 롤에서는 지고 싶지 않아. 어? 스타보다요? 스타는 나 스타는 많이 지니까. 예? 롤은 지고 싶지 않아요. 뭐, 진짜로. 뭐야? 네. 아 진짜. 아 답이 해줘야 돼 오늘은. 아 최대한. 나는 잘해줄게. 최대한. 나도 나 무조건 탑에서 절대 일단 지진 않고 최대한 격차 많이 벌려. 나는. 난 저점이 낮은 타입이야. 난 1인분만 할게. 아 그거면 큰 거야. 아 나 진짜 1인분 할게. 1인분이면 됐어. 근데 나 진짜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이렐리아 안 하면 안 돼요? 그 이렐리아에 네 숨모셨잖아.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 뛰어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챔프가 그냥 내가 왜 멸망전 때도 막 우승하고 했을 때 왜 좀 사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챔프가 우승도 했어? 아 나 진짜 내가 한때 상현아 내가 한때 이제 진짜 통합으로 할 때
진짜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난리가 났었어. 아니 통합을 우승을 했어? 응 저 우승을 했죠. 그때 누구였는데 멤버? 나 그때 성태랑 두단이랑 김영이랑 탈리. 그 오빠가 따른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막 탈리 책임형 데리고 아니, 우승 내가 그때 실버인데 제가 실버인데 챌린저들이랑 다 해도 제가 안 밀렸어. 아니, 그러니까 밀리죠. 어? 밀리는데 다 버텼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버텼어 진짜로. 아 그 챌들이 좀 못했네. 어? 아니 근데 가성비 치고 괜찮았어. 주차 소리 오지게 들었어. 그때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챔프가 언제 적이야 그거? 3년. 아 안돼 안돼 24시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씨 잠깐만 나 그냥 간단하게 때울까? 아니죠 24시간 해야 재미. 3년? 3년 전. 3년 실화야? 3년. 근데 내가 하는 챔프 카밀 아트 뭐 세트 이렐 피오라 나르 탱은 못해? 탱은 안 해. 아 뭐야? 아 그러니까 그걸 해서 우승했어. 아 맞다 이 새끼 탱 못해. 아니 아예 못해? 아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야? 아니 아, 맞다 탱을 뭐 못해. 말파 오름 마우카이 쉔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면 차라리 뭐 모데. 아 모데 잘한다. 아 모데는 할 줄 아는데 탱을 못해. 몰라. 아 그럼 좆된데 그럼. 아 왜 탐프 칼밖에 못해 왜? 아 내 마지막. 아 말파도 못해? 에 설마 아 그래도 마우카이도 못해? 장착해왔겠지. 아 탱을 못한다고? 아 W 들어와서 Q 때리면 그냥 마우카이는 끝인데. 아 근데 오늘 그 피어리 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피어리 쓰면 좆된 거 아니야? 아 근데 내 챔프복이 졸라 넓어. 아 그래? 그러니까 뭐 피오라 그웬 그다음에 아 그 뭐, 맞아? 어 웬만 그러니까 그 뭐냐면 챔피언이 칼 들고 있으면 안 맞아. 아닌가 챔피언이 칼 들고 있으면 다 돼. 아 근데 좆됐네. 아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아. 이따가는 형 진지하게 얘기해줘야 돼. 아 나 진짜 아, 이따 지금은 나 멘탈 정말. 보존하는데 진짜. 멘탈 나가면은 진짜 눈도 안 쳐다보는데. 아 진짜 남순이가 지금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머릿속 이거밖에 없어. 아 24시간 괜히 걸었나 지금. 아 진짜 이긴다. 아 살짝. 아 유국실도. 아 우리 못 믿어? 믿어요. 아 난 상훈이만 믿어. 아 왜. 그러니까 내가 내 상대가 점리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 점리 좀 해. 점리 아 점리 작아 탱챔해. 점리가 그러니까, 탱챔 전문.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챌린저가 뭐 형을 약간 못 들었다 했지. 형도 걔를 못 들어. 애초에. 맞아. 근데 나는 탑은 그래. 근데 나는 그건데. 난 내가 라인 다 모아서 드리그 해놓고 무조건 정글 불러. 무조건 다이브 진단 마인드. 아 무슨 아 말 거짓말 치려. 아 진짜. 챌린저도 아니고. 아 진짜. 아니 칼이잖아. 나는 칼이잖아. 뭔 소리야. 아 점리 좀 한다니까. 전략 노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점리가 막 오른 마우 막 이런 막 세주 말파 이런 거. 그래 그래 유소나 그때 우리 소나 게임즈 할 때 탑 타이로 이긴 거야. 아 잘해. 상윤이가 덕이 많이 받지만 탑 잘해. 타이로 이긴 거야. 무시하지 마. 점리 좀 쳐. 아 진짜? 무시하지 마. 좀 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최대한 일단 난 뚫어야 되네. 아 믿고 해요. 못 믿어요? 우리 팀이야. 우리 한 배를 탔어 그래. 여기. 다 같이 맞아 맞아. 해야지. 아 진짜 이겨야 돼. 그리고 우리 저쪽도 오프야? 아니 아니에요. 그럼 오프잖아 우리. 그래 우리 오프의 힘을 그걸 가져야지. 우리는 이기면 이길수록 더 힘이 나고 저도 얼굴 보면서 힘내는 거야. 맞지 맞지 맞지. 아 힘이 안 나 이 새끼 보니까. 안녕. 아 우리 멘탈 좀 지키자. 어 서로 야, 너 잘 아, 네. 잘해. 아 회장님도 잘하세요. 아 존나 못하다. 아 그리고 아니, 잘해,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짧게 진짜 그거 해야 돼. 우리 뱀피케 해야 돼. 아니 이미 아니 상윤이한테 이미 머리 끝났어. 난 이미 다 짜. 얘는 짜. 그게 남은 상윤이야. 아 다 돼 있구나. 아, 짜왔어. 아 오케이 됐어. 이미 짜왔지.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알자. 분석 다 돼 있구나. 난 자면서도 꿈에서 뱀핑 뭐하지 생각하면서 자. 아 이제 철구 전화 오면은 좀 제가 해볼게요. 아 잠깐만. 아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수야가 잘해줘야 돼. 아 일단 거기가 제일. 철구 요즘 게임 많이 안 했잖아. 아 근데 족구가 또 은근 또 쳐요 좀. 아 게임 센스가 있어. 아 그치 어쩔 수가 없지. 그 약간 잘해. 스타디코 7번이래요 7번. C9 50분 쳐고 계시는데 7번 들어가 보죠. 잠깐만 스타 잠깐만 스타. 어? 뭔 말이야. 아 뭐 하고 있어? 멤버 구하고 계신가 봐. 아 냅둬. 아 철구 형 생각보다 그 게임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저 티어들은 원래 시키는 것만 하는데 철구 형은 약간 자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쳐. 그래서 존망할 수도 있다고도 보지. 맞아 맞아. 그래서 존망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게임 다 센스가 있던데. 왜냐면 배그 할 때도 잘했어. 족바나 아니 막 배는 괜찮아. 너 뭐 하지? 뭐 하지? 저요? 아 근데 이 친구 아 말하면 안 돼. 우리 아 말하면 안 되지. 우리 비밀이야. 우리 비밀로 해. 아 저는 뭐 다 하죠 복전도인데.
아, 네. 나는 삭발 같은 건 잘 못, 너 머리 밀자. 저요? 어? 단발까진 가능. 어? 어? 단발까진 가능. 마인드가 돼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살짝. 이거 진다고 단발을 한다고? 어. 마인드가 돼 있어. 너도 밀자. 너 숏컷 해봤어? 아, 야. 아, 바리깡 고속도로. 허이! 마인드가 합격! 아, 감사합니다! 이동씨 합격! 아이씨. 안 돼, 안 돼. 혹시 저 이런 생각 들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요. 네, 뭔데요? 지금 남수씨 뭐 때문에 지금 이러는 줄 알아요? 왜요? 아, 나한테 24시간 존나 큰 건데 이 새끼들 큰 거구나.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머릿속에 지금 불안함밖에 없어. 왜냐면 봐봐. 24시간? 너 힘들어. 근데 48시간? 지옥이야. 그냥 나는 벌써 그냥 질 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벌써 그냥 이제 질 거? 아, 이길 수 있어 거야. 우리. 이런 마인드면 우리 못 이겨. 원팀 마인드로 가야 돼. 근데 저는 불안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순위 그룹에서 2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쩌라고. 오늘 너 못하면 제명이야. 더요? 아, 좋다. 영원히 댄스만 해 진짜. 어? 영원히 댄스만 해. 아, 좋다. 학수 씨도 마찬가지야. 뭐요? 영원히 그냥 매니저만 해. 아 근데 나는 안 짓마. 진짜 아예 프로 마인드. 아 마인드 좋다. 그러니까 마인드 좋다. 나는 마인드 좋다. 질지언정 시작 전에 지는 걸 생각하면 난 진단 마인드. 어? 아 DNA가 좀 있다. 어 그냥 나는 그냥 이긴단 마인드. 나도 이긴단 마인드. 난 이겼다. 근데 AS 우승도 못해봤자 DNA가 어딨어. 아, 근데 놀랍게도 생각은 항상 이긴단 마인드. 아 진짜? 난 동질감 느끼긴 해. 어. 우승해봐야만 그 생각해? 아 진짜 마치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 그래 게이머 마인드. 나 NSU 때도 안 진단 마인드. 그래. NSU? 아니 11연패? NSU가 한화 야구 한화처럼 느껴졌대. 진짜. 그때 뭐 11연패 뭐 이러지 않았나? 10연패? 10연패. 어떻게 10연패를 하지? 안 돼. 하게 되더라. 나의 문제 아니야. 아니야. 야 왜 멘탈을 깨세요 팀장님. 아니야 잘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 아 괜찮아 진짜. 아니 악수형은 텐텐이라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학부도 10연패, NSU 20연패. 그거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많아. 아 잠깐만.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범인? 가까운 데 있었네.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루아라고 걔도 똑같아. 아, 루아는 아닌데 루아는 깔 게 없어. 루아는 잘 이게 승리 카드였어. 루아? 아직도 잘 기억을 루아. 못하네. 루아도 루아는 이제, 승리 네. 카드였어. 루아도 스타를 했어? 걔 학버드 출신. 학버드 졸업하고 NSU. 원래 걔, 스타하던 애야? 걔 스타 안 했었으면은 회장 못 만났지. 아 몰랐지? 스타 있지. 스타에서 학수가 이게 발굴해서 이제 키웠지. 루아는 4승 1패래. 그럼 뭐합니까? 학교가 지는데. 야 진짜 이거 아 맞잖아. 직책이 어떻게 되셨나요? 학버든 총장. 예. 런쥬잖아. NSU는 오락부장. 아 그니까 총장 그니까 부총장을 총장급으로 데려왔지. 아 왜냐면 그게 있잖아. 그니까 직책을 맡았던 게 있으니까 나름 대우해줬지. 근데 저 바다 끝까지 기어가더라고. 와. 아 근데 약간 오락부장 이런 걸로 약간 회피했네. 회피가 아니라 이제 대피시켜준 거지. 왜냐면은 경기만 지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저 새끼 쳐내라 항 묻었다 하니까 이제 날 이제 보존시켜주려고 이제 내려보낸 거지 오락부장으로. 원래 뭐 팬 입장에서는 깔 사람이 감독밖에 없거든. 아 그건 맞죠. 어 감독 깔 감독밖에 없어서 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알아서 하지 보자 이렇게 된 거지. 롤에서는 다르다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 자신감 뭐야 근데? 왜냐면은 나도 머릿속으로 나 나름대로 내 거 챔피언 뭐 할지 생각해놨어. 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왜냐면 어제 아 그래서 토마토 이 새끼가 어제 새벽에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오빠 롤 아이디 뭐야 이렇게 카톡이 온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말해줬어. 아 나는 갑자기 마토가 물어보니까 얘가 왜 물어보지 해서 아이디를 아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네.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날 분석하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한 두 달째 지금 보고 있는 챔프가 있어요. 어? 아 잠깐만 해봤어? 해봤지. 근데 멘트가 약간 보고 있다는 거야. 보고만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진짜 항로라? 아. 아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뭔데?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다 들려. 하지마. 아한테 진짜 하지마. 에바야. 아 에바야. 아 진짜 존나 좋아. 그저 하지 마. 아 진짜 좋아 진짜. 하지마. 에바야. 아 진짜 점미잖아. 안돼 잘한다니까. 아 점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탑을 해봐서 아는데. 탱커 하면은 버틸 수 있어 탑은. 그래. 진짜 막 챌린저 웬만하면 버텨. 그래 그냥 그 진짜 챌린저가 뭐 진짜 실버 골드만 돼도
뭐 뚫긴 뚫지. 근데 어쨌든 게임 돌아갈 정도는 해. 아니 챌린저 만나야 뚫리지. 아니 안 뚫려. 아 자신 있어? 근데 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누가 봐도 실력을 근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을 부정하는 건데 자신 있냐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욕먹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 맨날 미움받아. 나는 근데 잘해도 미움받던데. 그러니까 미움만 받는 사람.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써. 아 진짜로. 아, 근데 어떻게 사랑받아. 그런가? 이상하도 맨날 욕먹는데 뭔 사랑받을 생각을 해. 일단 아 그거 말고 또 있어. 근데 많아. 진짜 많아. 챔프는 챔프폭은 제가 거의 민교급이에요. 진짜. 아 근데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아 진짜. 그게 안 좋은 거야. 아니 안 돼. 진짜. 진짜로. 아니 공기가 탁해졌다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 갑자기. 아 나도 올해 그래도 갑자기 뇌정지우잖아. 롤은 아이언인데 지식은 한 실버인데 그래. 이게 듣고 나니까 확 아, 그런 개념이 확 없네. 아 아니 해 몇 판 해봤는데. 아 유소나 아니야 이 정도. 그래서 이겼어 다? 한 판 이겼나? 아이씨.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랭게임은 다르니까. 랭게임은 이제. 아니 저 티어 게임은 근데 상상도 하기 쉽겠다 상인 입장에서는 맨날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게임을 많이 해왔어서. 아 내 상대 짜포 오빠인가 보다. 아 짜포? 네. 아 짜포? 저분은 얼마나 하시는데? 나랑 거의 그 마이너즈 CK 할 때도 맨날 맞벨로. 아 그럼 딱이네. 유복씨. 아 근데 수연은 뭐 이따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시간이 뭐 일단 아 그니까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근데 짜포 맞배 원래 맞배를 했던 사람이면 뭐 좋지. 원래 검증돼 있으면 네, 좋죠. 그러면 뭐 깔끔하지. 아, 수야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씨가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걸 좀 정할게요. 잠시만요. 먼저 해보죠. 뭐 사실 누가 그런 거 없으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디코 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디코? 잠깐만. 뭐 얘기하고 있대요. 아 여기 있다. 포도 골드, 짜포 골드. 아아아 잠. 아니면 우리가 야 깨방이 뭐해? 아아아. 아이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퇴진 좋네요. 예 아 조구 씨. 예? 그 뭐 이제 뭐 정하긴 해야죠. 뭐 펀딩으로 한다 하겠다는데. 그래 대결이로 하는 게 그래도 모니터고 재밌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약하긴 한데. 아 그런 거 뭐 상관은 없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 이 상관이 있긴 하죠. 아이 뭐야 이 새끼도. 부담가지지만 재밌게 그냥 해가지고 7대3으로 하면 되잖아. 7대3이요? 7대3이면 부담 못잖아. 맞지 마토야? 네. 예 그러면 민심이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죠. 7대3이면 모든 팬들이 막 부담스럽지 않아. 왜냐면 3이라고 생겨가니까. 예예예. 예. 오케이. 그러면 몇 시에 볼까요? 우리 한 8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될까요? 8시 20분? 8시 15분. 오케이 8시 15분. 당신도 뭐 벌칙 있나요? 지면 저는 뭐 모든 벌칙 가능하죠. 예? 네. 아 그러니까 벌칙이 뭐 걸었어요? 아 저는 그냥 저는 벌칙 있습니다. 뭐요? 아 그러니까 뭐 팬분들을 그냥 품만 빨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짜 엄청난 벌칙. 제가 만약에 질시에 9월달에 열린 롤 멜방전은 안 나가기로 했어요. 야 크다 미친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큰 거 생긴 게 알 거 아니야. 이거 존나 커. 24시간 비글즈 해라. 아니 저 형 롤 하잖아? 방송 안 하고 롤 한다니까 비방으로. 진짜 벌칙으로 비글즈나 해라. 비글즈 하긴 했어요. 비글즈 하긴 했어. 여글즈는 왜 벌칙? 예 언제요? 언제요? 예? 언제요? 처음 듣는 소린데? 하기로 했잖아 이 새끼야. 야 1년, 2년째 하기로 했지. 선배 또 잔디만 갔잖아. 아 예. 연결해야죠. 예. 일단은 예예. 그 8시 20분에? 15분. 15분 하니까 그 롤도 네. 이게 그 같이 이렇게 뭐 레드불로 나누고?
어, 예, 네.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펀딩 받고 이런 식. 근데 대결이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대결은 미리 이거 3마리 보고 네. 해놓으라고 했어. 아, 예, 예. 원딜 짜포 맞죠?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잠시만 제가 15분에 결정 나고 바로 15분 때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 예, 예. 원딜이 결정이 나야 펀딩을 받죠. 근데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짜포냐 구름이냐 지금 정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를 지금 좀 대화를 하고 있어. 아, 그럼 대화 좀 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야, 맞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짜포가 좀 더 잘하긴 하거든. 일단 저희 이게 뭐 들어주고 방송만 이렇게 재밌게 빠지면 좋을 것 같아서. 뭐 7대 3이면 사실 뭐. 지면 또 회장님 또 48시간 하신다는데. 에이. 안 지시면 되는데. 아니 48시간을 한 적이 있어? 최근에? 40 아니 최근에 뭐 해보 48 24시 48시간 한 적 있지. 근데 나한테 곤욕이긴 하지. 곤욕이긴 해. 근데 뭐 방송이라는 게 뭐 곤욕이긴 하니까 뭐 24시간 다 걸린 거지 뭐. 아, 이러면 이제 폐장 못 하겠네. 아, 나는 살짝 근육이지. 그러니까 살짝 즐기고 이제 15분에 잠깐만. 얘는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얘 어디 갔냐? 자, 내가 디코를 들어가서 좀 얘 스타 채널 같은 거 없겠지? 종겜 아, 종겜 방이 날 걸요, 그냥? 다 있어서 거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여기 어차피. 종겜 타이어 방에 놓고 있어. 오케이. 짜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뭐 되긴 돼야 되겠네. 뭐 할 만하다 하니까. 내가 봤을 때 포인트는 다 나머진 정배로 잡은 거 아니야. 나랑 저기 뭐냐. 아, 아니, 맞아요. 그러면 단미드만 교환이 뭐. 수야 왔어. 수야 왔어. 어? 안 들리네. 들려? 아, 잠깐 내가 마이크 꺼놨어. 수야. 아, 오빠 안녕하세요. 들려? 응, 들려. 자신 있지? 네. 오케이. 가야지, 임마. 됐어. 그 노방종이라며. 네, 언제까지요? 근데 24시간 추가하기로 했거든. 지면은 나는? 우리 다 24시간이야. 너도 그 24시간 추가로 해야 돼. 지면. 근데 바로 해야 돼요? 혹시 오늘부터 바로? 왜? 뭐 누구 만날 사람 있어? 왜냐면 내일이랑 누구 만날 사람 있어? 아니 내일이랑 내일모레 합방이 있어가지고 아그 시간 멈추고 갔다 오면 되지. 그러면은 뭐 시간 멈추고 갔다 오면 돼. 아 잠깐만 맞네. 그 시간 멈추고 갔다 오면 장난이고 그냥 얘는 일정 있으니까 뭐 일정 끝나고 하면 되지 시면. 그래도 우리 원팀이잖아 그쵸? 한 팀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같이 벌칙 걸어줄 수 있잖아. 그지? 아니 이 새끼 블랙 좀 해야 돼. 이 새끼. 누구? 요 83 이 새끼. 누구나? 아니 저 네 채팅창에 저 83 아재. 왜? 아니 저 내 방 와가지고 아이디 10개로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채팅 쳐. 아니 미친 새끼야. 하나 건다고 달라질까? 아니 근데 한 10명이 똑같은 놈이 10개 걸어야 돼 그럼. 디코 소리 좀 작아요 잠깐만. 그 매니저님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유명하네요. 제 단체 블랙 해야 돼. 아무튼 수현 씨 그 15분 수현 씨래 15분에 이렇게 우리 보기로 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5분에 우리가 지금 아니 15분에 만나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것 같고 네. 그리고 대결이로 할 건데 7대 3으로 할 거래.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 15분에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그때부터 대결이 받을 것 같아. 오케이. 와. 아 근데 우리 걸 켜놔야 돼 그러면. 켜놔야지. 우리 거 그 뭐지? 이거 홈페이지에서 받는 법 있는데 내가 알기로. 내가 남순어가 좀 있긴 있네. 해도 되고 안 해도 있단 말을 왜 하지? 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저도 요즘에 될까? 느끼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대결 받으려면 그 대결이? 아 내가 여기서 했으니까 저번에도 여기서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했어. 내 거 나 안 갖고 왔나? 여기 홈페이지에서 받는 법이 있는데. 아 그 대결이 하면은 비번방만 걸 하면 될 걸? 비번방 안 하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는 분? 몰라요. 홈페이지에서 대결 미션을 받아? 그 여기 막 어디에 있어? 뭐 참여만 하면 될 거? 참여만? 외부 장치인가? 거기서 있는데. 철구 아 철구 메인. 아 여기 있다. 아 형 얘기해요. 그 홈페이지에서 외부 장치 방금 갔죠? 야 여기서. 마우스 안 돼.
요거 마우스 안 된다고? 아~ 어, 네가 해봐. 네. 저 이거 위에서 그 키보드 혹시... 마우스 좀 갖고 올게요. 응. 안 갖고 내려왔네. 아, 이거 하나. 아, 어, 재밌겠구만. 아, 진짜 우리 둘이만 잘하면 이깁니다 이거. 알죠? 아 진짜 예? 그냥. 아, 내가 난 하지.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 어. 틀려고 하지 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틀려고 안 해. 절대 어, 안 된다. 진짜 이거 뭐냐면 아니, 근데 사람이 진짜. 욕심내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보고 그래. 아니 학수 씨나 좀 제발 좀 그 틀려고 하지 마. 그리고 궁이 있다는 거 내가 모니터를 해봤거든? 네. 롤 할 때? 궁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궁을 아껴 너무. 제가요? 어. 그래요? 궁을 너무 아껴. 그러니까 궁을 좀 아끼지 마. 오케이. 어, 궁 궁만 아끼죠. 그죠? 궁 아끼지 말고. 어. 오케이. 아 그리고 그 뭐야 브리핑 잘하고 우리.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토마토 사라지면 만약에 토마토 사라졌다는 얘기 안 들렸는데 토마토가 탑에 온다. 바로 그럼 제가 무슨 2단 여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토마토가 탑을 갈 수 있을까? 오오 라인 어. 라인 민단 마인드. 어, 토마토가 탑을 갈 수 있을까? 어. 자신감. 어. 오 아니, 좋아 아니. 좋아. 나 브리핑은 잘해. 들을 잘 못 들어서. 근데 맞아. 우리 둘이 브리핑 잘하고. 아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 상윤이 시키는 것만 하면은. 상윤이 시키는. 아 벌써 거 근데 이미 쫄아 있어. 누가 제가? 어 나는 뭐 그냥 한단 마인드인데 살짝 뭐 쫄아 있네. 쫄는 게 아니라 그냥 자 그거야. 점니랑 시즈 차이를 전 10분에 30개 이상은 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글이 이제 가만 안 있지. 아니 무조건 나는 차이를 내야 되니까 아 이거를 점니를 어떻게 그 정도 아니야. 네?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라고?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차이 낼 정도가 아니야. 점니 잘해. 점니 챔프 뭐 하는데요? 마우카이. 일단 마우카이 기억. 오른. 마우카이 자크 오른. 그냥 다 뚱뚱이들만 해. 그거 그냥 제가 뭐 그냥 뭐 아트록스 꺼내면 다 숨도 못 쉬겠구만. 아트록스 꺼내면은 그냥 여러분들 두드려 맞고. 아트록스가 예. 나올 수 있을까? 오빠 미안해 하면서. 대타 뭐. 오른 장인이 아까. 그러니까 오른 잘한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따가 뭐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 미드 잘 찔러. 약한 라인이랑 탑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팀 게임에 또 적응돼 있고. 점니가 미드를 간다고요? 어떻게 가죠? 타워에만 있는데. 아니 토마토도 못 가. 타워에서 그냥 Q 던지고 어, 아, 이런 거 그냥 토마토도 갈 수가 없어. 하면서 CS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미드를 간다고 씨. 여러분들 어, 잘 봐요 여러분들. 네. 와 잠깐만 이미 졌다. 뭐가 져요? 우리 날뛰는 거 보니까 우리 졌어. 아니 이런 상상을 해야 돼요. 계속 머릿속으로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 다른 롤은 분위기, 그렇지 다른 않던데? 분위기. 뭐라고요? 롤은 그렇지 않던데? 아, 항레발. 아, 근데 아니, 괜찮아, 아직. 우리가 패승승 그것도 이겨본 적 그래, 있으니까. 아니, 또, 아, 좋은 추억도 있잖아. 예? 아니, 학수 씨랑 말고 나 상윤이랑 좋은 추억 저도 있어. 저도 그때 집에서 같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함께 추억을 했어? 받아요 미션? 아니, 어? 아니 이따가 15분에 모여서 아. 모여서 같이 받을. 아이고, 씨. 어 뭐야? 내 지갑 여기 있네. 아 매니저님 그 세팅 그 깔끔하게 잘 들리게 그 좀 같이 맞춰야 된다. 아 나 약간 맥주 한 잔 해야 잘 되긴 하는데. 예? 아까 뭔지 알지? 아, 맥주 드립이에요. 어, 진짜 뭔지. 아까 그 저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딱 할 때 존나 잘. 아, 무알콜 두 번. 게임을 하면서? 어. 잠깐만. 네, 집에서. 네. 여보세요. 예. 저희 일단 다쳤습니다. 누군가요? 저희 짜포입니다, 짜포. 아, 짜포? 아, 근데 그 복실이도 알 거예요. 복실이 원래 그 밸런스가 짜포래요. 어, 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펀딩부터 받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피어리스예요? 아니 그거 하면 우리 둘이 같이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국룰대로 갑시다. 아니 그 아니 그 저희는 돌대가리가 없는데요? 아니요 그 머리 아파요. 예 아니요. 아니 뭐 그 잠시만요 그 딱가리 말고 좀 그 상윤 씨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예. 우리 모르는 사람이나 대화기가 좀. 예. 상윤 씨. 예. 피어리스 하실 건가요? 아 근데 피어리스가 재밌긴 한데. 예. 챔피언 폭이 뭐 좀 딸리시나? 아니 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아플 룰은 그냥 배드시키고
아, 좀 치워두고 우리 좀 그냥 머리 안 아프게 애절룰대로 하자. 아, 그러니까 챔피언풀이 딸려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씨발 그런 표현이 술로 해. 아, 예, 예, 예. 아, 예. 알잖아, 나 정글.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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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 챔피언폭 넓으면 피어리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 피어리스 하실래요? 어, 아, 요즘에 근데 국룰은 피어리스긴 해요. 남순이 챔피언폭 두 갠데요? 아, 예? 아니, 뭐, 그거는 뭐, 저희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빠져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쪽에서 정하자면 뭐 어떡하실래요? 아니, 정했어요. 피어리스로 갑시다. 참나. 피어리스룰로요? 네, 오늘은 재밌게 합시다. 네, 그 재밌게 피어리스 룰로 갑시다. 예, 아니, 그 왜냐면 또 저티어들이 많은데 고티어만 모르겠지만 고티어가 트알 이게 상륜 있으니까. 그런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근데 저티어 있어도 다들 피어리스로 하긴 하는데 뭐 챔피언복이 딸리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아, 시대를 따라가야죠. 예. 아니 쪼르셨어요. 아, 쪼르셨으면 그러면은 그걸로 피어리스 빼고요.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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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마토 씨가 피어리스로 하면 그러면 딱까리 빠지시고 마토 씨랑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저쪽 방으로 갈게요. 아 예. 스타일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 딱 아, 뭐야 그 둘이 얘기해 볼래 상윤이랑 마토랑? 어 미안해 우리 철구 오빠가 가뜩이나 챔퍼 뭐야? 뭐 말하는데요 이거? 다마가 잠깐만 나 잘못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이제 들었어 이제. 철구 오빠 가뜩이나 챔프 세 갠데 벤당하고 피어리스를까지 하면 난 우리 철구 오빠 나랑 그래 내가 알겠다. 너무 걱정돼. 내가 고민해줄게. 그래 알겠어. 나는 욕해. 아, 근데 요즘 또 국룰이 근데 피어리스긴 한데 이게 그 꽃이 또 CK에 나 피어리스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저 상준씨 예예 롤 멸망전도 피어리스룰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예? 피어리스던데요? 예, 네,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주실 순 없어요? 아니, 멸망전은 아니긴 한데 물어보시길래. 아, 좀 부탁 좀 드리게. 내가 뭐라 해서 파비제이예요. 파비제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먹방이들. 세상 저희 무라비제이. 아, 그럼 깔끔하게 사다리 타죠? 어, 그럼 도망갈게요. 오케이, 네, 오케이. 깔끔하게 한 사다리 타요. 아, 깔끔하게. 핀볼. 핀볼로 깔끔하게 갑시다. 그럼 마토 씨. 네. 도망할게요. 이게 맞아. 아, 여기다. 어, 제가요? 아, 제가 할게요. 네. 아, 아니 저희가 탈게요. 예. 타보세요. 화면 돌아갔어요. 어. 남순 오빠 핀볼 타는 법 모르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그 상윤이가 하고 주고 있습니다. 피어리스. 다섯 한 개로 할게요. 그냥 빠르게. 아, 제발. 두 번째? 제발 마지막 걸로 두 개로 탈게요 빠르게 도전. 그냥 도전 제발 피어리스 도전 제발 렉 걸려 도전했습니다 야 이거 렉 많이 걸리는데 나 진짜 미드 브라움 해야 돼 근데 나 할 줄 아는 거 없어 제발 아니, 저, 정리 진짜 티모 해야 아, 돼 제발. 안 돼 아니지 이러면 없어 제발 아, 이거 먼저 들어가는 거야?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 마지막. 피어리스야. 아 잠깐만. 아 빠진다. 모르잖아. 제발. 마지막에 들어가. 아 피어리스야. 아 아니다. 살겠다. 아 이러면 그냥이다. 아 왜 이렇게 골라? 제발. 아니야 마지막이야. 아니야. 피어리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도전 안 했잖아요. 아또 그러네. 아 도전을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괜찮아. 아또 옛날 분이라고. 아 도전을 하고 도전 다 같이 하셔야죠. 이게 너무. 아니 상대 팀에서 안 했어. 상대 팀. 그래. 아 도전을 하셔야죠. 너무 추하다. 왜 그러세요? 아 오늘 그러면 어쨌든 됐고 피어리스 아닌 걸로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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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니 우리 살렸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막 밸런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피어리스를 하는 게 요즘에 여러 챔피언 보는 게 재밌어서 원래 그렇게 하려 하는 거야. 뱀픽이 이제 매번 똑같으니까 아, 거의 또 다 똑같은 것만. 새로운 그림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실력 좋은 팀이 이겨. 어 잘한데. 어 실력 좋은 팀이 이겨 어차피. 현재는 얼 몇 분까지 봤나요? 지금 7분이니까 네. 10분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20분에 모이죠. 20분? 20분에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았지 우리. 다들 파이팅. 파이팅. 어, 좀 해달라고. 나 렉이 너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화면? 제가 볼게. 어. 초대. 대결이 초대 좀 해주세요. 뭐 만졌어? 초대 해주셨나? 상윤 너 했어. 뭐 만졌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 상윤한테 얘기하면. 자, 디코 수야가 수야 그 뭐지? 자, 이쪽으로 와. 그 쌉 가는 방 바로 위. 아 초대를 안 해서 그랬죠. 저 대결이 초대 못 받았어요. 아 여기 있다. 아 봤어? 아, 아까 좀 프레임이 있다. 좀 딸렸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켜야만 일로 오는 거 아니지 않나? 아니 아니 저쪽에서 딸려. 우리는 초대 안 하죠. 왜 어. 핀볼이 딸리면 어떻게 뭐 만졌어? 어 저기 그 누가 걸려고 이제 상마미. 아니 여길 봐. 네가 이걸 맞히지 말고 위에서 맞추면 되잖아. 저희가 이거를 해놔가지고 어. 더 그거를 잡아먹는 것 같은데 얘를 지워야 될 것 같아. 삭제? 삭제해줘. 어. 이거 좀 캠도 안 나와. 너가 이거 봐봐. 핸드폰 붙잡지 말고 뭘 건드려놨어. 수야 초대 안 했다고요? 아 저기 시작했어 설마? 아니 우리 초대 안 됐는데? 잠시만요 형님들. 응. 응. 아 내가 따뽀한테 얘기를 할게. 아니 그 뭐야 우리 그 수야도 초대해 아 초대했다 수야도 초대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 그쪽 팀이 이기면은 이제 수야랑 여보세요? 되지 않아? 아니 마또야 어 그 우리 다섯 명 다 초대해야지 다시 파야 돼. 아 어 우리 쪽에 다 초대 대결이는 하나로 할 필요가 없잖아. 세금 수수료 때문에 굳이. 아 맞네. 아 오케이 잠깐만 철구 오빠 창만지 오빠 떴다. 연계랑 다행이다. 연계랑.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연계랑 다행이다. 휴. 잠깐만. 잠시만 이제 될 거예요. 자 무승부 이거 하고 어 다시 해야 돼. 위에서 만져줘. 넌 여기서만 이것만 만져. 뭐예요? 와 394개. 아니 뭐래. 뭐예요 이거? 뭐야? 어? 어? 형 무슨 분이 2,000개 먹었는데요? 2,000개 받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400개 났어 뭐야? 이거 무소당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잠깐만 이거는 이거 꿀꺽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게 좀 BJ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끝나고 요거 네네네. 대결 미션.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300개 다 먹으면. 아니 마토야. 나 이번 달에 9,000개 받았어. 그만해. 900개 나왔는데. 아 나 내 부캐로 쏠게 300개. 아 아니. 근데 이거 치 아 잠. 어. 잠시만요 형님들. 어차피 형 도와주라고 했구나. 아 영재라 다행이다. 휴. 어지럽고 아. 네, 철구 씨 그 어지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그 저희 그 안녕수야가 그 한 명 비방이라서 아니 비방이야 온라인이라서 네. 네 이거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먹은 거는 그 다시 대결이 걸게요. 근데 3,000개라서 무승부로 했는데 맞지? 무승부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일단 뭐 끝나고 얘기하시죠. 다섯 명 다섯 명 전부 다 해주세요. 철구 형. 어. 그 저희 멤버 다섯 명 다 대결에 초대해 주셔야 돼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왔다. 대기를 왔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형님들 그 뭐야 비제 탑이제 뭐 비아나 뭐 이간질 이런 거는 블랙 다 걸어주세요 매니저님. 내가 뭐 진행이 있어서 막 욕 먹고 이런 건 상관없고 조금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이간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주세요. 어 맞다. 왔어? 응. 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연막이 빵이지? 연막이 빵이죠? 아 제가 급해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뭐 이게 뭐 상황 세팅 같은 거 요런 것들이지. 이런 거 내가 다 해야 돼서. 아니 방제 이렇게 달면 또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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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정수야 아 상우야 디스코 어디야? 종깨방 상우야 디스코 어디? 종깨방 종깨방 어디? 아 여기 못 들어온다 형 딴 데 가야 돼요 나 아종깨미 있어 그 지존 우주 파워방 남순이 형도 와야 돼 어? 거기 두 명밖에 못 들어가 근데 이거 매니저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네 감도를 왜 안 돼? 형 디코를 안 들어왔는데? 한수 형은? 누가 다른 곳에서 들어가서 내가 잘린대 아니 형 그거 수위 아이디 아니야? 뭐라고? 수위 아이디 아니냐고 어 맞네 딴 걸로 와 아 내 걸로 나올게 싹가는 방 됐어 제 목소리 좀 오늘 많이 들리는데? 바뀌었나 이거? 감도가 네 어이구. 아니 저 내가 들어볼게 어 할머니랑 바꾼 거 같아 지금은 디코 나왔고 아 그러니까 이게 형 이거 디코를 딴 데 들어가야 돼요 어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두 명밖에 못 들어가는 방 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두 명밖에 못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오케이 빨리 하고 아 수아 들려? 어 남수 오빠 다시 들려? 네 들려요 어어어 아까 수아 오빠 마이크 체크도 잘 들렸어요 응? 오케이 응? 아좀 깬 아니 아마 제 목소리가 좀 작을 거라서 제 목소리 좀 키우셔야 될 거예요 잠깐만 디코 마이크가 좀 작아서 내 목소리 들려? 나 근데 내 목소리가 되네 뭐 바꿔놓은 거 아니지? 어? 네? 뭐 바꿔놓은 거 아니지? 어. 아니요 바꾸진 않아 항상 잠깐 채팅 좀 조금 해놓을게요 잠깐만 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잠깐만 어 난 너 아니 그거 뭐 세팅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 아 내가 껐어 껐어 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잘 들려 네 난 잘 들려 네 오케이 가보자 우리가 블루야 레드야? 우리 블루 응? 마이크를 아니야 이걸 꺼야 되고 내가 했어 내가 껐게 이거를 올려야 되고 내가 난 안 들려 뭐? 디코
코가 안 들려요. 코가 안 들려요. 어? 저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어, 갔다. 네, 네. 아, 떨려. 출력 다른 걸로 돼 있나? 잠깐 세팅 확인해 봐. 아, 아, 아. 말해볼래? 아, 아. 하나, 아. 둘.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 두 번 들리는데 여기서 잠깐만. 디커서를 꺼야 돼. 아 유복실 돌았구나. 오케이. 뭐를 꺼야 돼? 깜짝아. 응 됐어 지금. 돼. 응? 줄부터 서야 되니까 치킨은 교촌이 학수형이야? 어. 아, 나 초대해줘 목전도. 아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시는구나. 오케이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조절할게. 제 목소리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울리는 건 우리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저번에는 좀 덜했는데 이번에 어. 약간 세팅이 약간 조금 바뀐 것 같아. 조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몇 번이죠? 이거 스피커. 출력을 끌고 해볼까? 남순이 형 거. 그 디코 소리를 줄이면은 덜 들리긴 해. 남순이 형 마이크로 들어오는 거거든 우리 목소리가. 아. 아 아. 아 그러네. 어 좀 줄였어 줄였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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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오케이. 좋다. 나는 화장실만 갔다 올게. 나 한 네. 번도 안 와서. 남순이 형을 초대를 해줘야 되거든. 내가 들어가면 초대해줄 수 있는데 나 초대 안 와가지고. 아니 그 순서가. 나 초대해줘 사균아. 아, 아 그 제가 그거 할 때 가면 갔다 와요. 응? 아 초대 안 받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을게요. 응, 갔다 올게. 네. 야 수야야, 있어? 수야 있어? 안 들려. 내 거 안 들려? 아니 안 오신 안 계신 거 같아. 자리 안 계신 거. 오지 마봐. 뚜뚜뚜. 쏘다 대회하는 거 같냐? 야 대회보다 더 커. 갔다 왔어. 대회보다 더 크다고. 미칠 거 같아. 권상윤. 어. 나 불렀어? 야 수혜 너 뱀 뭐하고 뭐, 너가 뭐 생각했어 너는? 근데 정글에 다 뱀 쓸 수 있는 거면은 다 그 자크 슈마나 헤카린 뱀하고 내가 릴리아 먹으면 안 돼. 원래 그렇게 하려 했어. 근데 피어리스가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살짝 변수가 생기긴 했거든. 일단 블루니까 블루에서는 그렇게 해보든가. 근데 정글 벤 쭉 갈 거면은 쭉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자크 헤카린 시바나. 레그 가게 되면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왜 뭐 때문에? 아닌가? 레드에서는 그게 아니라 릴리아를 먹는 게 안 돼. 응. 아 릴리아를 해서. 어. 직스는 어떡하지? 아 직스.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번씩 그냥 우리가 블루 때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긴 해. 그 릴리아 먹고 할 거면. 응. 블루 때 무조건 이기고 레드 때 그냥 직스 줄지 저기 뭐야 릴리아 줄지 생각하고 그냥 릴리아 한번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직스를 우리가 먹고 약간 이렇게 그냥 서로 계속 나눠 먹을 것 같은데 피어리스 아니라서 그냥 한 번씩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릴리아 주면 너 할 거 뭐 있어? 에이디야 되나? 수혜야! 네? 목소리 조금 더 키울 수 있어?